김흥국 허위사실음해 세력 있다. 고소인 증록취. 문자 내역 있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흥국이 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두한 김흥국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산 사람이 아니다라며 절대 성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행 의혹은 사실 무근, 허위 사실이라면서 음해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수 김흥국 씨가 5일 서울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김덕호 인턴 기자. 김흥국은 이어 대한가수협회장으로서 회원분들에게 죄송하고 진실이 밝혀져서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며 팬들한테 죄송스럽고 특히 사랑하는 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흥국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A씨 측은 즉각 반박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뿐만 아니라 녹취도 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행실과 직업,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2차 가해라면서 A씨는 현재 상담 치료를 받은 정도로 좋지 않다고도 했다. 앞서 30대 여성인 A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김흥국을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무고, 명예훼손으로 A씨를 맞고소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